봤어? 얼마? 저는 무슨 800. 엄마가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해? 뭐 도둑질이라도 해. 돈이 그렇게 좋으면 네 엄마를 갖다가 팔든가. 아니 내가 있는데 안 줘? 없으니 못 주지. 아니 네 형도 돈 줬다며. 내가 화를 왜 내긴. 너도 나중에 집 살라고 적금 넣다가 만기도 안 돼서 깨봐. 기분이 좋은가? 나쁘지? 끊어! 그저 애미가 돈 몇 푼 손에 쥐고 있는 꼴을 못 보고 뜯어가고. 돈 처먹는 구심 같은 놈. 700 넣었어. 오전에 적금 깨서 네 이름으로 넣었어. 야, 너 근데 이거 진짜 확실한 거지? 잘 알아보고 한 거지? 그럴 테니까 형은 내가 몇 번을 말해. 창고 정리도 좀 해. 아, 네. 야, 끊어. 나 빨리 일 끝내고 진이 만나야 돼. 또 약국까지 일하냐? 미쳤나, 약국. 팔로 간 사람한테 그것들은 왜 꼭 하면 진이 창고 정리 시켜. 그러니까 너는 을 되지 말고 갑돼. 어? 끊어. 진이야, 나 금방 끝날 것 같아. 좀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. 무슨 소리야? 왜 못 만나? 선? 야, 너 근데 왜 울어? 선은 그냥 부모님 때문에 본 거 아니야? 아야! 아야! 진짜 결정 잘한 거야, 너. 새끼 진짜 의심은 미친. 알았어, 돈 넣고 클럽으로 연락을 띄워. 에이. 배 부장님, 우리 사주 마감 내일 10시까지 맞나요? 참, 친구가 투자 신청했대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출발했냐? 나는 가는 중. 서영이? 야, 걔랑 내가 헤어진 지가 언젠데. 지지난다. 성격 차이지 뭐 별거 있냐. 그래서 그 클럽은 물 좋대? DJ 누가? 엑스맨. 시앙, 나 걔면 오늘 진짜 죽는다. 타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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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엑스맨. 여기 어때? 여성 우대라는데. 네 성격이야, 지금? 내 성격이 안 될까? 좀 그렇겠지?